엔캠입니다.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는 개별 기준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고점을 돌파한다고 해서 지금은 따라붙을 수 없는 기준이고, 중간중간에 장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과 메타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준에서 매매는 뭐 설정할 수 있다. 아예 대놓고 신한 창구에서의 매수가 있고, 아예 대놓고 신한 창구 쪽의 매수가 프로그램으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서 아예 대놓고 기관 외국인들 매수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누적 수급은 아예 없죠. 누적 수급은 없어요. 기관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 대주 지분 24%가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 누적 수급 해봐야 일단은 상당히 제한적인 6% 수준의 누적 수급으로 설정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엔캠의 경우는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고점에서부터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것이 옳죠. 변동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뭐 엔캠 같은 경우에 수급 범위가 이제 신한 쪽에서의 영향력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관 쪽의 기준도 만만치 않죠. 신한이 그 알량한 1% 전후 수준의 물량을 가지고 이 종목을 전부 좌지우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타 이제 기관들도 있고 또 개인들 파킹식의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매도로 설정해서 진행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엔캠 같은 경우에든 자주 설정을 잡아드렸었는데, 마지노선 범위가 1.5, 3 했을 때 3%가 이제 30만 9,500원이에요. 31만 원 이탈되면 31만 원 이탈 시100% 익자.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준이 잡혀줘야만, 그래야만 추후 이제 뭐 변동성 종목의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월등한 상태에서의 흐름이 되는데, 뭐 엔캠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뭐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10만 7천 주 매수는 그대로 유지는 되고는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검색기를 잘라드렸고, 검색기 아래 이제 그 매직 계산기를 잘라드렸고, 검색기 기준에서도 지금 뭐 오늘 기준에 최저점에서 잘 포착이 되고 차익 실현 재편입이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진입되고 나서 이제 10% 이상 흐름이 연출이 됐다가 눌려서 지금 이제 재진입 신호도 나온 거겠죠. 우리는 1조 이상짜리는 15% 이상 따라붙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1, 2, 3위 뭐 지금 5위 전후에서 이제 엔캠도 형성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 월등한 기준이면 볼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가 되진 않아요. 1% 수준까지 되진 않고, 결론적으로 알량한 신한 쪽의 수급 범위 1% 전후 신한이 들어오면서 창구 장난치고 하는 그 정도 범위 가지고는 전체 추이를 지속화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제 올려드렸던 그 차익 실현 설정 범위의 기준인 거고, 엔캠의 경우는 지금 31만 조금 전에 이제 그 매직 계산기 자른 그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31만 7,5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32만 3,000원대 뭐 그렇게 공방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계속 높아지는 거죠. 계속 높아져서 17차 목표까지 된 거예요. 34만 원 뭐. 그리고 장중 고점이 31만 9,000원. 어마어마하죠. 아까 케빈 선생님도 잠깐 올려놔 주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1.5%가 31만 4,500원. 그리고 3% 조정이 30만 9,500원. 그러니까 31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게 옳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추세 강화가 이어지든 어찌됐든 그 개별 매매 이외에는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앤캠의 기준은 그냥 깜깜이죠. 뭐 어떤 펀드멘털적인 부분도 확인하기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올려놔 드렸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 같이 올려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앤캠에 이제 뭐 영상 지금 녹화본 올려 드릴 테니까 그 기준에서 설정해 드리고 상한가 진입이 돼도 상한가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교육 자료 또 올려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이상 이거는 뭐 지금 안 올려도 상관없는데 그대로 넣어두세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엔캠 설정 범위 잡아드립니다. 오늘 엔캠의 기준이 검색기에서 뭐 VVIP방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검색기에서 이제 뭐 떠서 올려드렸단 말이죠. 뭐 HLB 또 엔캠 얼마 27만 3,500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7만 원 정도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기 활용하시면 돼요. 그 메타방은 뭐 이렇게 해서 투자 경고가 들어간 종목도 우리는 매매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저런 그 종목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잡아드릴게요. 또 HLB 바이오주들 제일 싫어하지만 HLB 수익만 날수 있다면 우리가 2주 전에 공략해서 큰 수익을 냈고 지난주 한주 쉬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 터지면서 72,500원부터 지금 또 재편입까지 그렇게 설정을 잡으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력주들에 대한 수익 범위가 이렇게 11월 기준에 33% 또 2월 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17% 좀 달해요. 주력주 포트가. 그러니까 이 수익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좀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좀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유튜브에 뭐 예전 엔캠 자료 내용들 수두룩하게 있어요. HPSP 또 CPI, PPI, 하이닉스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 현대차, 또 엔캠 HLB, 그리고 엔캔과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의 전략 부분, 뭐 루닛, 한미반도체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다 올려드렸고, 2차 전지에 엔캠 자료들 좀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수익 범위 잡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VVIP방에 오셔서 실질 수익을 가지고 가십시오. VIP방에서 교육용 기준에 혼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문자에 왔는데 이거 이 가격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이 기준보다는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